아, 입술에 바르는 건가 봐요. 눈썹 달리 반대로 밑에도 해야 되는데. 뭐야? 어머머머. 어머머머. 한번 볼까요? 좌우. 예쁘다. 사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안녕, 마틴 킴이야. 첫 번째, 달바 선크림. 이게 진짜 몸에 좋아. 손에 치약처럼 살짝 해. 좀 더 할까? 좋아, 좋아. 아우, 햇빛 쨍쨍해요. 보비야, 보비야. 세상에서 너가 제일 이쁘니? 어, 팍팍팍, 팍팍팍 이렇게 쳐. 그러면 하얘져요. 좀 많이 바른 것 같죠? 왜냐면 오늘 햇빛이 좀 많이 쨍쨍하거든요. 아유, 시원하다. 팍팍팍. 약간 로션처럼 잘 발라줘. 그래서 내가 이 달바가 좋다는 게 이거야. 존댓말로 해주겠어? 요? 아, 알겠어요. 향도 좋아요. 이게 약간 우유 향기 난다고 그럴까? 우유? 나는 우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 잘 되는 우유를 마셔. 이렇게 쓱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면서 햇빛도 방지할 수 있지. 좀 많이 때렸더니 살짝 빨개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많이 때리지 마세요. 자, 다음은 이걸로 할게요. 아, 이거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지금 짜잔! 맛대 픽스 프라임 프라이머 맛대 바닐라. 아, 바닐라코! 맞다 맞다. 바닐라코에서 이렇게 좋은 거를 또 우리에게 보여줬네요. 아, 핸드크림 같은 건가 봐요. 그쵸, 한번 발라볼게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옆에 에이킹 하나 더 넣어주고. 야, 핸드크림이 아니라 사실 얼굴에 바르는 거였어요. 이거는 약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거 아시죠? 샤워하고 나서 로션 바르고 난 다음에 바르는 그거. 샘플인가 뭐신가 몰라. 이 웃음. 위에 눈이 P랑 F로 되어 있네요. R인가? 아,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 컨트롤 파우더가 피지를 흡수하고 번들거리게 해준다. 번들거리게 해주지 않는다. 너무 번들거리면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기름진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지. 그쵸? 어때요, 여러분? 안 번들거리죠? 확실히 그러네요. 좋아.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루나에서 하고 있는 뭘까요? 물티슈랑 같이 쓰면 찰떡 꿈짝. 한번 써볼게요. 뭘까, 뭘까. 아, 입술에 바르는 건가 봐요. 입술에다가 이렇게 쓱쓱. 입술 옆에 친구 볼 하고 이마까지. 약간 부족 느낌이 나긴 하는데. 처음에만 이런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팡팡이? 휴지 안에 있는 팡팡이를 꺼내서 이렇게 얼굴을 팡팡 할 거예요. 팡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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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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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땅. 아, 어. 다시 드디어 입술에다 발라보. 아, 깨요. 어, 마보생했죠. 뻥입니다. 이거는 여드름이 이렇게 살짝 나는데 금방 해주면 가릴 수 있어요. 빵! 없어졌어요, 여드름. 와우! 매직! 좋아, 좋아. 기분 좋아. 다음은, 자, 어디보자. 자, 스키미브로. 눈썹에다가 이렇게 살짝 슥슥 하면 눈썹이 생겨요. 별 생겼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왜냐면 눈썹이 너무 길어질 수 있거든. 좀 더 길어볼까?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엉덩이 쪽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그게 있고, 앞에는 이렇게 제대로 정리한 다음에 딱 슥싹 그려주면 이쁜 눈썹이 생깁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 같죠? 어때요? 눈썹이 진해졌죠?
눈썹만 하기에는 좀 속상하니까 밑에 애교살까지 만들어주죠. 살짝 해가지고 애교 많은 마틴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교 뿜뿜. 다음은 라카에서 준 치아같이 생긴 애가 머리가 좀 기네요. 왜냐면 얘는 브러쉬거든요. 이게 검정색인데 아까 그 눈썹이 너무 밤색이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검정색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손등에다 한번 해볼까요? 어라? 잉크가 좀 말랐네? 다시 해야 되겠다. 다 썼나봐요. 제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고 흰색이군요. 색깔 구분은 잘 못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왁스 같은 거죠. 눈썹이 너무 이렇게 누워있으면 입체적이지 않아서 안 그래도 눈썹이 이쁘게 보이기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위에다 올려주면 어머? 이 사람 눈썹이 되게 힘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치 바비야? 바비한테 말했어. 바비 브라운. 밥이랑 오랜만에 만나니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어라? 뭐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어디 갔지? 아! 맞다! 여기 있었죠! 재탄생 쉐딩 by 조효진 쉐딩 언브러쉬 스페셜 세트! 에듀드 에듀드? 에듀드? E-T-U-D-E 새로 산 거예요. 한번 까볼까요? 이게 효진 언니가 열심히 만들어준 거여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기대를 한번 해보죠. 열어볼까요? 오, 색깔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진한 색깔이고 하나는 연한 색깔. 이거는 개인 취향이랑 피부톤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필통을 꺼냈는데 이게 브러쉬 통이네요. 오늘은 이 녀석으로 하겠어. 살짝만 새 거니까 털어주고 눈 감아서 이렇게 연속으로 윙크를 해요. MAC 맥 우리 맥도날드 친구네요. 한번 볼까요? 안에 중간에 이 뜬 색깔이 다 쓴 겁니다. 새로 사야 되겠어요. 근데 새로 안 사고 나 친구가 사주겠죠. 이번에는 이 녀석으로 하겠어. 머리 스타일이 멋진 브러쉬예요. 눈썹을 밑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했고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어두워져요. 어두우면 뭐다? 이목 구비가 풍해진다. 마스칼라! 얘가 마스칼라 아닌데 섀도우! 아이섀도우입니다. 이게 눈에 더 힘이 생기죠. 아 눈에 힘이 막 기분 좋아. 다음은 눈썹 가위, 눈썹 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썹을 한번 잡아볼까요? 눈썹 아니라 눈꺼부터 잡고 잡고 올려! 아주 좋아! 올리면서 살짝 눌러주면 더 힘있게 올라간다. 뚝딱뚝딱뚝딱뚝딱. 우와 눈 완전 커졌죠? 보자 어디 보자. 나 이뻐. 자 이제 반대로 밑에도 해야 되는데 조심해 여러분. 이게 고난도 기술인데 조심해서 하세요. 오묘야 바닥이 너무 위험하다. 킬래쉬 뭔가 죽인다는 거죠. 이거 바르면 아주 죽입니다. 아 얘가 개구만. 마스카라 맨날 눈을 아프게 하는 마스카라인데 이거 굳이를 또 해야 돼요. 왜냐? 예쁘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길 가다가 자꾸 눈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한다 말이죠. 얘가 개구나. 눈에 안 들어와 있고 한번 조심해서 해봅시다. 어때요? 눈썹이 완전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얼룩말처럼 생겼는데 Sharp, so simple, waterproof.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해도 문제없습니다. 눈은 되게 많이 괴롭히는구나. 어머 어? 어? 이거는 방지요? 이렇게 해주면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
속눈썹을 색깔 입히는 거군요. 이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안 아파. 다음은 루 디 쓱 해주면 눈이 더 길어지죠. 눈매가 길어지면 매력 있죠. 반짝반짝이를 가져왔어요. 반짝반짝이는 오늘은 브라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아까 눈썹도 브라운 색깔을 했기 때문이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안 반짝반짝하네. 내 눈에 반짝거려요. 좋았어. 너무 이쁜 눈이 되었어요.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Nurse Behave. 얘도 많이 썼네요. 저번에는 블러쉬를 안 하고 손으로 할 거예요. 내 자신을 이뻐해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토토토토토 볼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살짝 핑크핑크한 느낌 주면서 아이고 내가 귀엽다, 나 복숭아다, 이뻐 이뻐. 카메라가 너무 과열되어가지고 시켜줘야 돼. 아, 땡킹. 어디 김씨입니까? H 김씨. 이거는 힌스 거였어요. 힌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케이스로 잘 열리게 만들었거든요. 색깔도 너무 이쁘죠? 만져줘요. 이렇게 수담수담 얼굴에다 이렇게 살짝 톡톡톡톡톡 해주면 이거는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오, 눈에도 이렇게 하면 친환경적인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애교살도 만져주고 나는 인간 복숭아. 인간 복숭아 대시. 미소 인증그 윙크. 여러분 괜찮나요? 심장이? 자, 다음은 분필. 빡! 한번 해주고 이건 깨쳐 크레이언. 깨쳐 크레이언. 이걸 뭘 할까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얼굴에도 쓸 수 있어요. 입술에 그림을 그려요. 어머머머머 이렇게 어머머머머 이렇게 인중도 한번 닦아주고 B 점 바닐라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제 입술에다가 바를 겁니다. 콧구멍 냄새 맡아보고 이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복숭아 향 같아요. 딸기 향인가요? 한번 맛볼까요? 장난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입술에다가 양보하죠. 입술이 자연스러운 복숭아 느낌이 납니다. 뽀뽀하면 향기 나게끔 하는 제품. 감사합니다. 더 먹어볼까? 더 발라주고. 나 이 맛이 중독되는 맛이더라고요. 이걸로 제 여드름을 이렇게 콕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여드름이 아니라 점이라는 거를 위장하도록 해서 위장 크림과 같은 아까 나왔던 아이죠? 에 열어볼까? 그리고 돌리고 점점점 점점점 코를 할 거예요. 콧구멍에도 한번 해주고 코가 더 높게 더 좁아지는 효과가 나죠. 요새 코가 좁아지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리고 코를 눈까지 갈 수 있게끔 연결해줍니다. 그럼 코 자체가 길어 보이겠죠. 입술 밑에다가 해서 입술을 더 튀어나오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중도 한번 발라주고 인중에 땀도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대왕 브러쉬가 나왔습니다. 이 대왕 브러쉬로 하면 쓱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있어 보이죠? 흰 색깔이 금방 갈색이 되었네요. 보자, 이렇게 와, 어때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걸로 이쁜 브이라면 만들어줍니다. 네, 한번 볼까요? 좌우. 이쁘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화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딩킴이었습니다. 화장의 완성을 말하고 머리 스타일 한번 꽂아볼게요. 뜨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의 개인기를 보여드리죠. 손머리 위로 좌우로 예예예예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나 아이고 배고프다. 한번 풀어볼까요?
휴, 살아라. 뜨거워졌나 한번 봐라. 이 녀석 봐라. 머리는 쭈 해가지고 눈알 교박 쳐다보면서 하면 잘 됩니다. 원래 거울 앞에서 하면 더 편한데요.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텃밭만 해줍니다. 끝까지. 아, 좋다. 어때요? 잔머리가 좀 있는데 안 넘어가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잔머리 좀 있어야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나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꼭 잊지 마세요. 고데기에 불은 꺼야 됩니다. 화재 조심. 자, 밥이야. 어떠니? 사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둘 다 합격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 합격인가요? 파이어밋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댓글 안 써주시면 아주 속상해요. 속상해. 아, 낚였죠?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장난이 좀 심하다고. 아무튼 여기까지 메이크업 영상 끝났습니다. 또 봐.